안녕하세요. 마스크 착용 생활화 산행 TV입니다. 저희 산행 TV를 아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좋은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처음 오시는 분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5월의 난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간 온도는 14도에서 16도로 맞추고, 주간 온도는 26도에서 28도로 맞추면 되겠습니다. 5월에는 진화의 생장이 빠르므로 영양제인 하이퍼넥스 1500배 3회로 간주 실시하겠습니다. 2차 생장하는 난초는 도복 엽은 철사로 고정해서 난초 잎이 꺾이지 않게 해주어야 합니다. 급속조로 생장하므로 잎이 약하기 때문에 꺾이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꼭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신초기 모초과 비교해서 3분의 1 정도 자라면 스케일링 해야 하며, 이때 간염 여부 꼭 체크해야 합니다. 사전 예방 차원에서 실시함을 인지해야 하겠습니다. 간염 여부는 물로 확인하는 거 아시죠? 그리고 역병 예방과 자원 뿌리팔이, 총재벌레 살충을 해야 합니다. 저희 난실 기준으로는 세균성 입마름병을 방제 실시하겠습니다. 초순에는 역병 예방으로 프리엔 챔베를 사용하겠습니다. 중순에는 빅하드 2000배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순에는 작은 뿌리파리, 총체벌레 살충을 위해서 타르보 2000배를 사용하겠습니다. 그럼 요일별로 브리핑하겠습니다. 5월 1일 프리엔 1000배, 5월 6일 하이퍼넥스 2000배, 5월 11일 하이퍼넥스 2000배, 5월 15일 빅하드 2000배, 5월 18일 메네델, 5월 21일 일품. 생윤성 입마름병에 방지하는 거 아시죠? 일품. 25일 하이퍼넥스 2000배, 29일 타로보 2000배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5월의 난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처음 오시는 분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행TV 아자아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